마지막 시간이니까 역시 뭐 분위기는 뭐 좋죠. 예. 근데 이제 한 7월 달뭐 되면 아마 공부하셔야 될 걸요? 나와서 공부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공부를 안 하시면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죠? 그리고 공부를 막상 시작하게 되면 되게 타이트하구나. 해야 될게 많구나. 이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챕터를 정하셔 가지고 공통으로 그 파트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토론을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쭉 체킹했다가, 물어보기 힘드시면 저기라도 적어 놓으면 선생님이 와서 그 다음에 설명이라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어 싸움이니까 용어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분명히 압축해서 자료를 드려요. 예, 그럴 때 그걸 받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기본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민법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걔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민법 선생님 오시면 붙잡고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려달라고. 자, 그 제목이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 조금 아까 주택 저당 채권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죠? 현재 우리나라 민법이 있죠. 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예, 그리고 여기다 대출해주면은 저당권 설정이 되죠. 이 현행 민법에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 저당권을 뭐할수 있도록, 유동화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허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의 장기화에 따른 자금에 대한 고정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출을 잘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겠죠. 파급 효과. 그래서 효과를 보시게 되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수 있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저당권이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뭐가 가능한 거예요?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시 현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현금이 들어오면 이걸로 추가적인 대출을 계속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주택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농협이 있어요. 농협이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3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럼 융자를 해주면은 뭐가 설정이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여기에 기초한 게 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누구하고 주택금융공사하고 거래하죠. 양도하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대출해 주죠. 그럼 다시 또 3억짜리 저당권이 생기죠. 또 팔면 현금이 또 들어오죠. 그럼 한정된 재원으로도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얘기죠. 그렇게 되면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예, 정부는 주택자금 규모의 확대를 대출 기간은 장기 대출에 따른 유동성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농협에서는 고객들에게 뭐를 조달해서요? 예금. 이거는 단기 자금이잖아요. 근데 대출해 줄때 이거를 장기 대출해 주죠. 그러면은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고 갖고 있는 게 채권밖에 없으면 얘네 입장에서는 유동성 문제 걸리는데 팔고 난 채권을 이걸로 판매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주식, 예금 등에 기초한 투자 방식이 투자 대상의 확대로 인해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기회를 갖게 돼서 자산 운용의 범위가 더 다양해지는 예,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저당 채권 유동화는요, 침체된 주식 시장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 대상이 많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장기 대출에 따른 장기 채권 시장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면 시중에 부동자금이 있죠.
어디 갈 데가 없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흡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자금 흐름의 왜곡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그 밑에 가면은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효과라고 있죠. 예, 소비자가 있고 주택금융기관이 있고 투자자가 있고 국가정책이 있잖아요.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금융기관이에요. 예, 금융기관에서는 얘를 유동화시킴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금의 장기 고정화에 따르는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가 개선이 되냐면 예, 유동성이 좋아지죠. 이걸 판매하니까.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요. 그 대출 채권 매각으로 BIS 비율이 제고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BIS 비율이라는 건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BIS 비율은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요 위험 가중자산이 주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대출했을 때 10년 이렇게 대출해 주죠. 이렇게 장기 채권이 위험 자산이에요. 대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장기 대출 채권을 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줄어들고 현금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본의 크기는 커지죠. 그럼 당연히 이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요 BIS 비율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주로 나온 게 이런 유동성에 관련된 것만 주로 언급이 된 거예요. 근데 안 나왔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30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안 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패턴은 예전에 안 냈던 영역까지도 조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개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해놨죠. 여기서는 얘네들의 역할을 잘 알 수 있으시면 돼요. 보면은 1차 저당 시장 있죠. 예, 1차 저당 시장의 역할은 뭐예요? 1차 저당 시장. 예, 1차 저당 시장은요. 자금 수요자 있죠.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에 의해 가지고 주택담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을 우리가 몇 차? 1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금 수요자라는 게 이제 돈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이제 농협하고 거래할 때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주택이 6억짜리인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농협으로부터 돈을 2억을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고요. 대출이 일어나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당채권의 발행 또는 형성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몇 차 시장이다? 1차 시장이다. 그러면 2차 시장이 있죠. 2차 저당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2차 대출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유동화 중개 기간하고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뭐가?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주택금융공사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 연금공단이 있죠. 그러니까 중장기로 자산을 투자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네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뭐가 있냐면 보금자리론이 있죠. 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판매할 수는 없어요. 대출 관련 업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시중은행에다가 이 보금자리론을 위탁 판매해요.
판매 수수료를 주고 그러면 농협에서는 여기 들어온 사람에게 보금자리라는 상품을 판매하겠죠. 그러면 그 대출 자금은 누가 줘야겠어요? 얘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보금자리라는 상품을 판매해서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저당권이. 그러면 자기네가 확보하고 있는 이 저당 채권이 있죠? 예. 이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걸 발행하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걸 판매하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 자금을 1차 시장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요즘은 시중에 보면 적격대출이라고 있죠. 예, 적격대출도 시중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가요. 왜냐하면 보금자리론 상품보다는 적격대출이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조금 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고 대출 기간도 최장 30년. 그다음 이자율도 한 2에서 한3%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때문에 그 적격 대출에 대한 부분은 상품이 금방 소진이 되는 거예요.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덜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얘네한테서 자금을 받아서 위탁 판매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없는 거예요. 대출 받으러 가면 이미 다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격 대출이라든가 또 디딤돌 대출 이런 것도 있죠. 이게 현장에서는 그 대출도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상징적인 게 뭐라서 보금자리론이니까 이제 이것만 언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들까지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왜 기본서에 보면은 보금자리론, 디딤돌, 적격 다 들어가 있어요. 박스로. 그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걔네들이 훨씬 더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2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바꿔가지고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를 내가 알면은 외우지 않아도 되죠.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면. 그죠? 예, 그래서 저당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48페이지에 보면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는 또 별표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영문상으로 MBS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해놨잖아요. 거기서의 모기지라는 게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이라는 게 담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그죠?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큐리티가 증권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게 MB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 특징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돈을 빌려줄 때는 고정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행을 할때 증권이 있죠. 이거는 고정 이자율로도 발행할 수 있고 유동 이자율로 이자율의 크기가 변하는 형태로도 발행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저당을 여러 개로 쪼개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2억짜리잖아요. 여기서 쪼개서 판매할 때는 5천만 원, 1억, 뭐 1억 5천 이런 식으로 쪼개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주택 저당 증권의 수익률보다 높은 게 보통이라고 해놨죠. 여기 보면은 대출해 주면은 이자율이 발생하겠죠. 여기는 증권을 발행하니까 수익률을 제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이거 받아서 관리 수수료를 제하고 얘한테 수익을 지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선생들이 모의고사에서 가끔 지문으로 쓸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예, 여기 주택금융공사 있죠. 이 2차 대출기한이라고 그래요. 얘 발행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농협이 있죠. 1차 대출기한이라고 그래요. 얘도 발행할 수 있어요. 얘도 발행할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는 발행을 못해요.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얘가 발행하려고 그러면 얘 지급보증을 받아서 그래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얘가 발행하는 만약에 MBS가 있죠. 그럼 얘를 보고 사들이는 게 아니라 얘가 연대보증을 썼기 때문에 얘의 신용도를 보고 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못 갚으면 누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출자해서 설립한 금융공기업이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든 증권에 대해서는 누가 지급보증 쓰는 거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MBS 있죠? 이게 트리플 A예요. 신용등급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신용등급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발행하는 이 증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원금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용도가 이렇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저당담보증권에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고 해놨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옆에 이제 가면은 특수목적회사라고 해놨죠. SPC라고. 예, 걔가 이제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증권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얘가 설립이 돼서 그 증권의 발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이 증권의 수명이 끝나면 얘도 청산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요. 뭐를 설립을 해서 예, SPC를 설립해서 이런 구조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또 특징에 대한 거는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종류가 있겠죠? 예, 종류가 보면은 지분형 M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MBS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그게 MPTS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MBB예요. 근데 여기 일단 구별할 때요. 얘네 둘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분형하고 뭐하고 채권형. 그러니까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죠. 예, 구별하는 기준은 요 소유권이 뭐에 대한 소유권이냐면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저당권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만기가 10년 이상인 그죠? 저당권에 한해서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저당 채권을 갖고 이게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저당권의 기초에서 자금 소유자로부터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예, 이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저당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은 요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있죠.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에요. 얘네 둘을. 그럴 때 MPT에서는 모든 걸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죠? 이것도 누가? 투자자. 근데 얘는 모든 권리를 누가? 발행기관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문상에서 보면 이 PT라고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원리금 자동이체증권이라고 해놨죠. 거기 보면 모기지 패스스루시라고 해놨죠. 패스스루시의 의미가 자동이체예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원래는 저당 채권을 얘가 갖고 있다가 이제 얘한테 갖고 왔잖아요. 그죠? 이 권리를 얘한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권리를. 그러면 그 권리를 얘가 갖고 있으니까 차입자가 원리금 상환하면 그 원리금이 그대로 수수료 공제하고 얘한테로 이체되는 거예요. 통장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저당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소유권도 걔가 갖고 있고 모두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가 갖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 있는 MBB 있죠? 얘는 저당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이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채권의 원래 소유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발행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원리금 들어오는 것도 얘가 갖는 거예요.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요 채권 있죠? 이거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용하고 채권을 담보로. 그래서 이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돈을. 그러니까 원래 저당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위험도? 예,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건 누가? 예, 투자자. 이건 누가? 발행기관.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비읍이잖아요. 이게 전부 발발발이라고 해준 거예요. MBB 들어오면 모든 걸 누가? 발행자가. 그죠? 근데 이거를 투자자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게 가장 기초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얘가 MPTS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CMO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왜 혼합형이냐면 요 소유권 있죠.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근데 원리금 있죠. 예, 원리금을 누구에게 준다는 점. 예,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에서는 뭐하고 성격이 같다. MPTS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똑같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모두 부담해요. 조기 상환 위험을 얘네가 부담하는 거예요. 요거의 기초에서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MBB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거기에 따른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에게 넘겨준다면 틀리죠. MBB는 모든 걸 누가? 발행자가. 그걸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는 두 번을 아마 답으로 줬을 거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구별해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뭐요? 아 이거요? 아 그렇죠? 네, MBTP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를 싫어요. 증권이. 그나마 지금 조금 낮은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거 설명을 할 때 이 구조 자체가 복잡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거 간편하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간편하게. 실상 구조를 들어가면 더 복잡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원리금 자동이체 증권이라고 있죠? 14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MPT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MBS의 일종으로 발행기초인 주택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보증을 하고 소유권이 지분 형태로 누구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래서 니은에 보면 유동화 중개기관은 자산의 현금 흐름을 MPS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스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수취된 원리금이 있죠. 원리금에서 일부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지분만큼 누구에게? 예,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원금의 전부가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투자자는 그때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지불받게 되고 이 증권은 만기보다 일찍 끝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MPTS 있죠? 이게 만기가 30년짜리예요. 30년.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는 5년에서 7년 사이에 조기 상환이 들어와요. 그 왜 조기 상환이 들어오냐면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 사람이 이거 조기 상환하고 갈아탄다고요. 그러면 일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꺼번에 원금 그대로 상환을 받고 이게 증권의 수명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MPTS는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조금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MBB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아요. 리스크가 크니까. 예,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해놨죠. 예, 그냥 영문 그대로예요. 모기지라는 게 주택저당채권이죠. 백이 담보한다는 의미고 본드가 채권이니까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조금 아까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발행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저당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채권에 관한 권리는 그냥 그대로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MBB에 대한 이자 있죠. 예, 이자는 발행자가 별도로 제한하는 거예요. 만기하고. 그런데 MBB에 대한 부분을 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거기 150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돼 있죠. 저당담보대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요. 이 담보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발행기관이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부채로 계상되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채권 발행만큼 보유 자산의 규모가 커지죠. 자산은 그대로 갖고 있고 부채를 조달했으니까. 예, 그리고 MBB는 발행기관에게 모든 위험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 금액 이상의 담보 있죠. 그걸 우리가 초과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연금공단에게 MBB를 갖다가 만약에 10억짜리를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담보물로 제공하는 거는 여기에 120에서 150% 규모 정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12억에서 얼마?
예, 15억에 대한 채권을 얘네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요거를 원래는 신탁 설정이에요. 이거를 예,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담보를 제공하냐면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니네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의 규모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그러면 100% 발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0억 대비 한 80% 수준으로만 발행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은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기초해서 이 사람들의 손실을 막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리을에 발행기관이 발행한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 원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입자하고 투자자 간에 자산의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원리금 상환하죠. 거쳐서 얘가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주는 거는 별도로 주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 흐름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미음에 저당 채권은 무저당의 만기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 만기를 갖고 있다고 해놨죠. 그게 이제 비읍에 가면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MBB 하나만 만기가 보장이 돼요.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거는 얘가 발행을 하면서 10억짜리로 발행하고요. 기간이 만약에 몇 년 줬냐면 10년으로 발행했죠. 근데 여기서 대출 받았잖아요. 근데 얘가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채무 불행할 수도 있죠. 그럼 더 이상 얘한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기간까지는 이자 지급을 해주도록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중에서 만기가 보장이 되는 애는 뭐 하나밖에 없다. MBB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불 이체 채권이라고 해놨죠. 예, 이건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예, 거기 보면 얘는 페이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주는 거냐면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예, 원리금만 넘겨주는 구조예요. 여기서 발행을 할 때 이 저당 채권에 기초해서 얘네가 원리금 상환하죠. 그러니까 원리금만 투자자에게 주는 거고요. 이 소유권은 그대로 발행자가 갖는 구조예요. 이게 근데 그나마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니까 얘도 담보는 제공해야 되는데 MBB보다는 적게 제공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리금을 누구에게 줬으니까 투자자에게 줬으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또 나올 수 있는 애가 얘예요. CMO. 얘가 제목이 다계층이죠. 얘 하나만 계층이 여러 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 하나만 만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파생상품 안에 파생상품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갖고 있는 저당 채권 중에 보면은 남아있는 만기가 비슷한 애들이 있죠. 걔들끼리 묶어갖고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만기가 5년짜리, 만기가 10년짜리, 만기가 몇 년짜리, 20년짜리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중에 보면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유인돼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건 다 이거예요. CMO 한 종류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다계층으로. 그러니까 뭐가 다 틀리겠어요. 이자율도 틀리고 만기가 다른 게 대부분이겠죠. 그게 CMO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얘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CMO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구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15회 때 처음 나오고 그 이후로는 여러 개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MBB하고 유사한데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거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특징이니까.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를 151페이지 상단에 투자 특성 비교라고 박스 있죠.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상업용 저당담보증권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나온 거예요. 근데 상업용 저당담보증권은 여기 상업용 부동산이 있죠.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있죠. 예, 이거에 기초해서 이걸 발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면 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있죠. 요거는 이자만 지급하는 거예요.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 케이스고, 그러면 얘한테 지급하는 이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기초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투자자는 요 CMBS의 신용 등급을 따질 때 발행 기간 있죠. 예, 발행 기간의 신용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임차자들이 있죠. 예, 얘들의 신용을 중시하는 거예요. 얘들의 신용이 좋아야 꾸준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차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CMBS의 신용 등급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기업이 뭐 관공서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기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발행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결정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죠. 예,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가장 큰 게 단기주택대출 있죠. 그게 장기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이게 2004년도에 설립했거든요. 2004년도에 금융공기업으로. 그래서 이제 얘네 그 업무 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뒤에 152페이지에 가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 있죠. 예. 그래서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아까 그 뭐 적격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청이 많다는 거고. 근데 근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옆에 이제 가면은 주택연금제도 있죠. 예. 거기서 가입 그 요건이 있죠. 그 중에 그 가입 관련 연령 있죠. 그게,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60세에서 55세로 줄어든 거예요. 60세에서.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혼자 하든가 부부가 다 외국인이면 이 신청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요건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요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는 게 나은 게 이게 또 바뀔 거예요. 추진할 때. 바뀌는 것 중에 지금 그것만 확정적으로 바뀐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갑의 소유고 부인이 만약에 A다 이거죠. 그잖아요. 근데 갑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요 배우자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걸 자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넘기는 거를. 근데 자녀가 동의를 안 하면 못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요건은 뭐냐면 우리가 모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집은 팝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녀 동의가 없이 넘길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지켜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 추가적으로 근데 이게 그 배우자가 그냥 그대로 받을 수는 있는데 재혼을 하면 못 받아요. 또 그런 또 요건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세부적인 조건이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나올 리가 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그 거주 요건이라고 있죠. 중간에 154페이지에. 중간에 가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는 수취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받는 이 세는 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원래는 요양원 입사라든가 자녀 봉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할 때 있죠. 예,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은 지급이 돼요. 대신에 주택금융공사가 그 유의 공간이 있죠. 그건 임대를 놓을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나이들이 드시면은 장기 요양병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이 비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실제로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었어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안 됐다고요. 근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은 계속 지급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용 제한해 보게 되면 이번에 오피스텔 상가 판매비 영업시설 전답 등은 주택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죠. 이럴 때 이 전답이 있죠. 논밭. 예, 그게 농지연금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 이제 농지연금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156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단 박스에 농지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연 농지니까 이거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관리하는 기관이 틀려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고 농지연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해요. 근데 요즘은 이 농지연금도 꾸준히 신청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택연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년이 조금 빨라지는 추세고요. 정년 이후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크진 않아요. 3억짜리 주택 기준 5억 한 5조까지 3억인가 그 정도 집어넣어봐야 한 100만 원 조금 안 돼요. 이게. 근데 연금 지급액 수는 매년 틀려요. 조정이 돼요. 물가 상승률이나 이걸 감안해 갖고. 근데 한번 정해지죠. 예, 내가 들어갈 때는 3억짜리로 들어갔는데 가치가 계속 오를 수 있잖아요. 오르면은 연금도 높여주냐면 안 그래요. 처음에 책정한 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더라도 나중에 주택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차피 청산 들어갈 때는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팔면은 남는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상속인에게 준다고요.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금액수는 한번 적용이 되면 그냥 그대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154페 하단에 있지만은 만약에 연금을 지급했잖아요. 지급했는데 나중에 주택 처분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냥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주택, 그러니까 이게 지급하는 게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갑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디를 가냐면 주택금융공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요건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시중은행이 있겠죠. 대출은 얘네한테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여기에다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니네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을 단위로 생활비를 줬는데 나중에 청산이 될 때 이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족분은 우리가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안심하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실상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연로하시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쓰는 거라고요. 손쉽게 얘기하면. 근데 대출받아 쓰다 보면 더 이상 대출 한도가 차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또 상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걸 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갑자기 이 양반들이 전월세로 내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점점 하다 보면은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는 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를 연금 형태로 대출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업 등에도 지원해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양반들이 만약에 망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155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주택가격이 변하더라도 월 지급금 수준은 처음에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구별해 주신 거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리츠에 대한 거 프레이트 파이낸싱 여기 정리하고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하고 그리고 간평으로 가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게 그 요약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가는 속도가 분량이 많이 나가요. 지금 우리 기본서로 같으면은 지금 한 100페이지 정도 이상 한 거예요. 이게 쭉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더라도 예, 거부감이 조금 덜한 거죠. 예, 처음에는 얘기할 때 예, 여기 이렇게 하얀 벽이 있고 벽에다 이렇게 던지고 튀겨 나오고 막 이걸 반복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흡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복습 한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이 됐을 때 기본서를 정독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그죠? 이때쯤 정독을 하는 것은 연초에 정독하는 거하고 느낌이 틀려요. 예, 그러면 새로운 거를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그걸 해보고 7월 달에 문제의 집을 갖고 풀 때 도움이 돼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럼 뭐 여전히 뭐 코로나는 아직도 돌고 있으니까 건강들 유념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